강력하게 추천하고 있습니다. 이게 직각일경호가 대방어고요. 대방어는 참치과 생선이라 기름기가 좀 많은 편인데 이게 부위별로 좀 맛이 다 달라서 뭐 꼬리살, 뱃살, 배꼽살, 등살 이런 식으로 부위를 좀 섞어서 드시는 게 제일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. 한번 들어주세요. 때리고 이게 몇 킬로 정도 나가요? 네? 몇 킬로 정도? 여기 한 12에서 13킬로요. 네. 이 정도면 보통 대방어 중에서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? 사이즈가 좀 제일 큰 쪽이죠? 아, 제일 큰 편이요? 예, 예. 등쪽입니다. 네? 등쪽. 아, 등쪽. 그 부위는 못 먹는 거예요? 조금 좀 질깁니다. 뱃살 편이고 조금 가마살 쪽입니다. 가마살이 좀 더 식감이 좋습니다.
대방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할 판매도 하고 있어요. 부위별로 또 가격과 맛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부위를 한꺼번에 드시고 싶으시면 10kg 이상짜리 대방어를 분할로 드시는 방법을 제일 추천하고 있습니다. 대방어에서 가장 맛있는 부위는 어디예요? 아무래도 뭐 기름이 가장 많이 탄 뭐 뱃살 쪽이 제일 맛있다고 볼 수 있죠. 손님들이 많이 선호하십니다. 뱃살 쪽을. 네, 이 부분이 뱃살 부분입니다. 뱃살. 그다음에 또 추천하시는 부위는?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아가미 쪽인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기름도 많이 차고 이제 씹는 각도 우선 좋아요. 아가미 부위가요? 네, 아가미 부위. 방어 중에 등쪽 제일 위쪽 부분이라고 하고 이제 머리 쪽 그리고 이거 꼬리 쪽인데 아무래도 기름은 머리 쪽이 더 많아요. 한마리를 잡으면 한 16인분 이상 나오기 때문에 인원수가 많을 때는 한 마리를 사셔도 되고 인원수가 적을 때는 접시로 분할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
레드 킹 크랩. 지금 살 제일 잘 나오는 킹. 이 몇 킬로 정도 나가요? 요거는 한 3.8kg 정도. 일단 킹크랩이 이렇게 밖에 나와서 이렇게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 킹크랩을 고르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. 그리고 킹크랩을 보실 때 요 배쪽 부분이 있어요. 요 배쪽 부분이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온 건 이제 복수가 찬 킹크랩인데, 또 수족관에 오래된 킹크랩이 그런 현상을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복수가 찬지 안 찬지를 꼭 보셔야 돼요. 이건 복수가 없는 킹크랩이고, 이 껍질이 얇기 때문에 아리사를 누르시면은 이게 살이 있는지 없는지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만져보게 다 하니까요, 이렇게 직접 만져보고 사시는 거는 적극 추천해 드려요. 떠서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찌는 요령? 보통 이제 매장에서 포장하시면 뭐 쪄드리고요. 아니, 집에서 찌시는 경우는 불통에다가 킹크랩을 요 상태로 불통에 집어넣은 다음에 김나고 한 3, 40분 정도 찌시면 됩니다. 순놈이 살수이 훨씬 더 잘 나오기 때문에 킹크랩을 고르실 때 순놈을 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어떤 일로 방문하신 거예요? 킹크랩 사러 왔어요. 킹크랩 샀더니 이것저것 많이 같이 주셔서요. 가리비랑 뭐 새우랑 석화랑 막 주셔서 충분히 먹을 것 같아요. 네, 잘 먹을게요. 네.